현재 장인이신 서 사장님의 도움과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서 뵙자고 했습니다. 뭐 흔히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그럽니다. 피보다 진한 것이 정일 수도 있습니다. 오 사장과 민재가 그래요. 두 사람 서로의 믿음과 정은 피보다 진할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이어서 두 사람을 생리별시키겠다는 말씀이십니까? 말씀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프군요. 저도 아버지이고 싶습니다. 지난 20년 동안 민재 앞에 당당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. 강 선생님 심정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때를 잘못 골라오신 것 같군요. 지금 강서방 상황이 낳아주신 아버지를 배려하고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됩니다. 따님을 좀 만날 수 없겠습니까? 민재가 어떤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지 보고 싶습니다. 여기 제 전화번호입니다. 장인어른? 장인어른! 안녕하세요. 너희들 어쩐 일이야? 피터가 여기 묵고 있습니다. 장인어른께서 웬일이세요? 나 약속이 좀 있어서. 그럼 들어가십시오. 전 무슨 일 있어도 피터강을 만나고 할 생각입니다. 그래. 그럼 무작정 기다리면 만날 수는 있는 거냐? 하는 데까지는 해봐야죠. 어쨌든 수고가 많구나. 내일 통화하자. 들어가십시오. 안녕하세요. 서방님도 아직 안 들어왔어? 아주버님이랑 같이 있대요. 그랬구나. 호텔에서 주주 한 사람을 만나서 설득해보려고 무작정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니만. 아주버님이 고생이 많으세요. 그게 무슨 고생이야. 집안일인데. 할머니 좀 어떠세요? 괜찮아. 동서, 이럴 때일수록 의연해야 돼. 제가 어떻게 의연해질 수가 있겠어요? 그래도 노력해봐. 동서가 자책하고 움츠러들면 서방님이 힘들 거야. 그럴게요, 형님. 토요일 날 보자. 예, 들어가세요. 이모! 지금 왜 그래, 이모? 무슨 죄졌어? 죄는 무슨 죄? 눈칫밥 먹는 사람은 이럴 때 있는 듯 없는 듯 해줘야 하는 거야. 그러지 마. 누가 이모한테 눈치를 준다 그래. 집안이 편해야 나도 기가 사는 거지.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안 잡히더라고. 하긴 나도 그랬어. 오늘 강의가 귀 안 들리더라고. 야, 공부가 되면 그게 더 이상한 거다. 회사가 넘어간다고 망하는 건 아니겠지? 회사가 왜 넘어가? 그런 생각은 꿈에도 하고 싶지 않아. 그래, 나쁜 생각은 하지 말자. 나 때문에 당신까지 잠 설치게 해서 미안해요. 당신 이러다 병나겠어요. 사전 때 일 때문에 그렇게 걱정을 하니 말이에요. 사돈 댁이 일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더 난처한 일이 생겼어요. 강서방
친아버지를 만났어요. 미국에 살고 있는 모양인데 그 강서방을 미국으로 데리고 가고 싶어해요. 아니, 강서방을 데려가면 우리 유진이는요? 뭐 강서방이 따라가겠다고 하겠어요? 아니, 그걸 말씀이라고 하세요? 아, 지금까지 키워준 사람이 누군데 이제 와서 친아버지를 따라가요? 그래도 친아버지예요. 아, 친아버지가 자기 자식 찾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? 그 사람 진짜 이상하네요. 이제 와서 왜 아들을 찾아요? 간단하게 끝날 것 같지 않아서 그게 걱정해요. 자자고 왜 나왔어요? 저도 잠이 안 오네요. 민재는 아직이요? 네. 여보, 당신 강준영 씨 만난 적 있어요?